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프리티 고님들, 네, 요즘에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아, 요즘에는 그래도 여름치고는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좀 견딜만 한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뭐 다육이들도 그렇게 크게 상하거나 뭐 물임병이 오거나 그런 아이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옥상이라 특히 저희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고 하기 때문에 그뭐 이렇게 병이 오거나 이런 아이가 거의 없어요. 네, 뭐 거의 없다기보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실은 이제 그 거실에서 찍을까 하다가 날씨가 좀 더워서 이 군생들을 다 옮길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하더라고요. 군생이 은근히 많아요, 저희 집에. 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군생군생 하는데 군생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한번 제가 자세히 아이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라솔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카라솔 보면은 요거 한 뿌리 하나에 네, 여러 개의 얼굴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얼굴이 여러 개 달려 있는데 얼굴이 또 이렇게 여러 개 달린 아이가 또 하나 있죠. 뭘까요? 네, 군생 말고 철아. 네, 철아는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달려 있지만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의 얼굴로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철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띠를 이루면서 하나의 얼굴을 형성을 하는데 요거는 각요 얼굴 개체가 하나하나씩 따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군생이라고 하는데요. 한 뿌리에서 나온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개 얼굴이 달려 있는 걸 군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두 개의 군생이 있죠. 여기 한 뿌리, 두 뿌리, 네, 카라솔이 두 개의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저희 집에 이제 군생을 이렇게 쪼로로 여기 앞에 쪽에 좀 모아놨고요. 여기도 또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께 뭐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예쁘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여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라울이 있어요. 라울. 라울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라울이 이거 한 여, 제가 데려온 지 요거는 한 2, 3년 된것 같아요. 2, 3년 된것 같은데 요렇게 이제 처음에 올 때부터 요거는 좀 목대가 이렇게 있었어요. 크라바춤이라고 하죠. 이렇게 목대가 얼굴이 조그매지고 요렇게 요것도 지금 하나의 뿌리에서 지금 여러 개의 얼굴들이 달려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라울 군생인데요. 이거는 이제 크라바춤 군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제가 라울이 또몇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이제 진짜 좀 라울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요거. 좀 라울은 처음에 얼굴이 좀 커요. 얼굴이 커지다가 좀 목대를 형성하고 요 아이들이 좀 웬만큼 연수가 되면요 이렇게 얼굴이 조그매져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데려온 건데 요것도 처음에 왔을 때는 요것처럼 얼굴이 컸었어요. 컸었는데 요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제 물도 들고 집에 와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대도 더 형성을 해주고 밑에 이제 하엽 같은 게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크라바쯤 하 돼가는 거죠. 요거는 물도 아주 예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이제 처음에는 라울로 왔었는데, 지금 이제 목대가 형성해 가고 있어요. 요거 처음에는 수영이 예뻤었는데, 지난 이제 봄에, 그 비닐을 덮다가 요 아이들이 그 수영이 좀 많이 꺾어졌어요. 그래서 좀 수영이 미워졌지만, 그래도 다글다글 요것도 아주 크라바쯤 하 돼가고 있습니다. 네. 라울,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제가 라울 군생을 이렇게 네 개를 키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집시. 요거 집시도 한 뿌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조그만 자구까지 7개, 8개. 자구가 밑에 2개가 있네요. 네, 요렇게 나오고 있네요. 요거 집시도 뭐 이렇게 물만 잘 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옥상에서 키우기 때문에 바람 잘 통해주고 햇볕 잘 쏘여주고 물을요 요즘에는요 요게 좀 이렇게 만져봐가지고 말랑말랑 밑에 잎이 말랑말랑 할때한 3분의 1 정도 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아직까지도 요거는 요즘에 7월 날씨가 좋아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물이
들은 게 안 빠졌어요. 예. 너무 예쁘죠? 집시. 예, 요거는 크로커다일. 예, 크로커다일도 뭐 물만 조심해서 주면 그다지 키우기 어려운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밑에서 다글다글 얼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이것도 이제 한 이게 뿌리에서 이렇게 두 개의 줄기가 나오고 밑에서 또 여러 개의 자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군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고사홍도 마찬가지예요. 한 뿌리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홍.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고 이제 지금 이제 조금 7월이 되면서 이 가운데에 물이 조금 빠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도 참 봄 동안에 물이 참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지금 가장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이게 봄에 아주 늦은 봄에는요 이게 좀 약간 거의 새까매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예뻐졌어요. 네, 빨갛게. 네, 요것도 이제 물이 이렇게 뭐 하엽 질 때 이런 거 하엽 좀 떼주시고 하엽 지고 한 중간잎 정도가 이렇게 물렁물렁 할 때 요것도 여름이라도 물을 한 3분의 1 정도 주셔도 됩니다. 네, 한여름에는 좀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 8월쯤, 7월은 아직은 물을 조금 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네, 요것도 지금 한 뿌리에서 이렇게 밑에 또 자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소인제 금 한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얼굴이 다글다글 달려 있습니다. 소인제 금도 네, 하나하나 개체의 얼굴이 다 달라요.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군생이라고, 몰 군자. 네, 너무 예쁘죠, 이거 소인제 금. 네, 그리고 소인제 금도 저희 집에 온 지 요거는 이제 몇 개월 됐는데 얼굴이 좀 쪼꼬매지면서 네, 예뻐지고 있어요. 요것도 이게 적당하게 이게 소인제 금도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고 이렇게 다글다글 해가지고 요것도 물을 좀 조심해서 잘 줘야 하고요. 물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요것도 다른 거보다 물을 조금 자주 줘야 합니다. 한 뭐 이렇게 뭐 집시가 뭐 한 달에 한 번 준다 하면 이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주셔야 합니다. 소인제 금. 네. 그 다음에 이거 홍미인도 밑에 네, 얼굴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도 다 한 뿌리예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여러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다섯 개에다가 밑에 또 자글자글 아기 자구까지 나옵니다. 네, 이것도 몇 년 이게 이제 선물 받아가지고 그 하추랑 사는 집 그분한테 이게 이벤트 선물로 받은 건데 이게 몇 년 됐어요. 2, 3년 된 것 같은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거는 호빗땅이는 제가 이제 신발에 이거를 키웠었거든요. 신발에 양쪽에 나눠서 키웠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이거는 한 신발에 이게 키웠던 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자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왔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한 뿌리에서 이렇게 두 개의 얼굴이 나온 거예요. 두 개의 군생을 이루고 있네요. 한 뿌리에서. 네, 여러 개의 얼굴이 있네요. 그러고 이제 한 신발에 있는 거는 조금 바람에 잘못돼가지고 지금 따로 제가 저쪽에 놨어요. 그것도 근데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이 잎이 조금 바람에 좀 상해가지고 제가 좀 다시 잘 키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한 신발에서 이렇게 컸답니다. 네, 이거 호빗땅인도 몇 년 됐습니다. 제가 들여온 지. 네, 이거는 캐롤. 캐롤도 이거 제가 지난 겨울부터 이거 키운 건데 크리스마스 그런 기분도 나고 그리고 지금 여름에 오히려 색깔도 예뻐지고 아주 잘 자랍니다. 네, 이것도 이제 물이나 뭐 햇빛, 바람 등 이런 것만 잘 유지시켜주면 너무너무 잘 자라는 애예요. 이제 누다예요. 누다는 이제 요거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해준 이후로 더욱더 예뻐졌는데 이제 물이 조금 빠지긴 했어도 누다도 이거 지금 한 뿌리거든요. 네, 한 뿌리에서 지금 여러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누다도 색감이 아주 예쁘네요. 네, 네, 아름다운 군생들, 저희 집에 아름다운 군생들이 너무 많아요. 셀 수가 없네요. 제가 요거는 연봉.
연봉도 이게 지금 한 뿌리거든요. 한 뿌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얼굴이. 연봉 군생입니다. 네, 요것도 헤르메스 군생. 요것도 한 뿌리에서 요렇게, 이거는 셀 수도 없네요, 얼굴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 열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네, 요거 헤르메스도 처음에는 이제 꽃이 엄청 많이 펴가지고 왔었거든요. 이제 꽃대를 다 잘라주고 이렇게 깨끗한 얼굴로 얘 물도 잘 들어가면서 잘 커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더라고요. 네,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물렁물렁 할 때 물 잘 주시고 이렇게 햇볕에서 바람 잘 통하고 옥상에서 키우면 뭐 크게 힘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울 때도 이제 뭐 선풍기 바람이나 이렇게 통풍을 좀 잘 시켜주고 이제 가끔 이렇게 햇빛도 보여주고 이러면 뭐 우짜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요 아이들이 다. 이게 룬데리. 예, 룬데리도 요것도 보면은요, 물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물을 좀 상당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가끔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요것도 저거 소인재금처럼 물을 조금 자주 줘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런 거 한 달에 한 번씩 줘야 한다면 이거는 네, 뭐 2주에 한 번 정도 주시면 돼요. 룬데리. 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꽃을 잘라줬어요. 이제 한 몸이에요. 한 몸에서 이렇게 여러 개 얼굴이 하나, 둘, 셋, 네 개 얼굴이 있는데 요게 제가 저도 이거를 좀 몇 번 실패를 했거든요. 네, 웨스트 레인보. 웨스트 레인보우인데 이걸 한 개로 왔을 때는 상당히 키우기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네 개로 왔더니 요게 아주 이렇게 얼굴이 네 개 와서는요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한 몸으로 왔을 때는요 상당히 좀 키우기가 힘들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물을 좀 잘 주셔야 되고 보살핌을 항상 해줘야 돼요. 요거는 웨스트 레인보우는 이게 얼굴이 예쁜 애들이요 좀 까다로워요. 방울복랑이나 뭐 이런 애들 좀 얼굴이 예쁘고 북스럽게 생기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물 잘 주고 이것도 이제 좀 잎이 알기 때문에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다른 거만 한 달에 한 번 주면 이건 한 2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주시고 이것도 바람 잘 통해 주시고 통풍 잘 해주시고 네 예쁘게 물이 들려면 뭐 햇빛에 강한 햇빛에 이렇게 달궈주면 더 좋겠죠. 네, 온도차를 주면서 이렇게 달궈주면 아주 예쁘게 자란 아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그 10,000원 주고 데려온 거거든요. 런요니. 네, 10,000원에 행복해가지고 제가 영상에 분갈이 하면서 영상에 올렸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잎이 굉장히 길쭉길쭉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이렇게 오래 묵으니까 잎이 짧아져요. 런요니가 처음에는 길쭉길쭉했어요. 막 꽃도 막 피고 올해는 꽃도 잘 안 피고 이렇게 짧게 이 아이가 이렇게 또 묵은둥이가 돼가더니 이렇게 이것도 이제 런요니 군생으로 예쁘게 자라나요. 이것도 한 몸이에요. 한 뿌리에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밑에 여덟 처음에 여덟 개로 왔는데 아직도 여덟 개네요. 자구를 생산을 많이 못 해내지만 그래도 아직도 자기 그 개수 군생의 개수 얼굴의 개수를 잘 네, 형태를 유지해 가면서 예, 로제트도 아주 예쁘게 형성을 잘 해가고 있어요. 네, 요거는 홍포도 요것도 홍포도 요것도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왔어요. 요것도 그렇고 요거는 5,000원 주고 데려온 거고 이건 10,000원 주고 데려온 건데 얼굴이 요거 한 몸에서 한 뿌리에서 얼굴이 다닥다닥 붙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요 분갈이도 해주고 상토를 좀 늘려주고 하면서 여기 밑에 보면 뿌리가 하나죠. 네, 그러면서 이게 하엽도 하엽 지는 거 하엽 떼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목대도 형성을 하고 이렇게 자구도 다글다글 달아주고 네, 아주 잘 자라고 예, 색깔도 아주 예쁘게 입혀주네요. 예, 요것도 처음에는요 그냥 완전히 얼음땡이었었어요. 자라질 않았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상토 좀 올려주고
상토 비율을 좀 올려주고, 네, 이렇게 이제 뭐 하엽 같은 거 있는 거 좀 떼주고 했더니 이렇게 속에서 이렇게 목대를 형성해가면서 이것도 키도 크어지고, 네, 이렇게 자글자글 다글다글. 원래 이제 이렇게 자구는 많이 달아줬었는데 이게 얼음땡이였었거든요. 크질 않았었는데 지금 많이 컸어요. 네, 분해서 한 반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네요.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상그릴라. 상그릴라도 요 한 몸에서 이렇게 얼굴이 하나, 두 개, 큰 거 두 개 있고 밑에 몇 개 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렇게 여섯 개. 각각의 얼굴의 개체가 다르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네요. 예, 요거 샹그릴라 군생. 요거는 참 어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갔는지 몰라요. 꼭 색을 칠해놓은 것 같아요. 빨간색을 칠해놓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야굽세니. 야굽세니 금인데요.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물이 들어야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요. 네, 요거는 지금 두 개의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뿌리가 이제 두 개죠. 결론은. 뿌리가 두 개고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화분에 하나만 심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서 두 개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뿌리에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야굽세니 금입니다. 네, 요거는 원정 프리티. 네, 원정 프리티도 이것도 한 개의 뿌리예요. 한 개의 뿌리에서 아주 여러 개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거는 셀 수도 없어요, 얼굴을. 네, 원정 프리티도 물이 들어서 은근히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아주 잘 자라고 있죠. 저희 집 근생들 하나도 물름 없이, 가는 거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군생이에요. 양진 군생. 이것도 하나의 뿌리고요. 물이 아주 예쁘게 들었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잎이 얇아가지고요. 물을 좀 자주 주셔야 돼요. 2주에 한 번 정도. 네, 여름에는 좀 주의해 주셔야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도 만져봐가지고 이렇게 잎이 쭈글쭈글 하면은 네, 조금 주셔야 돼요. 한 3분의 1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물은요. 너무 흠뻑 주셔가지고 물음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리틀 잼이에요. 리틀 잼도 이것도 하나의 뿌리에서 진짜 이거는 뭐 몇십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네요. 네, 이거 뭐 이건 어떤 분은 철화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철화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목대를 형성하면서 착착 늘어져 가면서 리틀잼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색도 아주 예쁘게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핑크 프리티. 아, 이거 핑크 프리티는요 한 몸은 아니에요. 여러 개의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분갈이 저번에 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얼굴이 여러 개 있어 갖고 군생은 아니지만 하나하나의 그 뿌리가 여러 개 모여 가지고 이렇게 군집을 이루는 거죠. 이거는 군집. 군집을 이루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저희 집에. 네. 군집을 이루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비치 프리베. 요것도 뿌리가 다 각각 달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적심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네. 뿌리가 각각 다른 거. 이거는 군집을 이루는 거고요. 군집을 이룬 것도 어떤 게 있을까? 네. 군집을 이루는 거는 많진 않네요. 저런 바이솔 같은 거? 네. 그럼 군집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요거. 예, 이거는 로즈법사. 로즈법사도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것도 군생이죠. 로즈법사 군생. 네, 이것도 저희 집에 와서 얼굴이 참 쪼꼬매졌어요. 아주 목대도 원래부터 뭐 굵게 형성되어서 왔지만 처음에는 막 하엽도 많이 지고 이렇게 예쁘게 수영이 예쁘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됐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도 많이 달아주고요. 네, 이렇게 수영도 밑에 하엽 같은 거 다 떼주고 해가지고 아주 예쁜 수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한 뿌리에요. 뿌리가 한 뿌리에요. 네, 뭐 을려심. 을려심도 아주 여러 개의 얼굴을 갖고 있네요. 네, 그리고 요거 레드법사. 레드법사도 요게 지금 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에서 지금 몇 개 얼굴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한 10개 정도 갖고 있네요. 이것도. 그리고 요거 이제 군집을 이루는 거. 네, 요겁니다. 원종 콜로라타.
네, 이거 군생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달린 거, 아미산. 네, 또 군집을, 군생을 이루는 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네, 이거 선스타입니다. 네. 그리고 요 청성미인 하나의 그 뿌리에서 네 개의 얼굴을 달고 있네요. 이것도 군생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런 거 지금 제가 한 3년 이상씩 다 키우고 있던 겁니다. 청성미인 이런 거 이제 애플미인 같은 거 이것도 다 지금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몇 개의 얼굴을 달고 있죠. 군생입니다. 애플미인 군생, 복숭아미인 군생. 아, 이거 군생 아닙니다. 이거는 군집이네요. 이건 레드 환타지아는 예, 군집이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따로 뿌리를 이렇게 심은 겁니다. 이거는 러우거든요. 러우도 이거는 하나에 지금 네, 두 개의 이거는 뿌리네요. 그래서 두 개의 군생을 이루고 있네요. 이게 얼굴 하나 세 개짜리, 이거 세 개짜리 이렇게 해서 네, 두 개의 군생을 이루고 있는 요거는 러우입니다. 러우 너무나 아름답죠? 네. 그리고 요거는 노마도 이거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엄청 막 자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 보세요. 자구가 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한 뿌리에서 이렇게 한 몸에서 이렇게 얼굴이 여러 개 나오는 군생이거든요. 노마 군생. 네, 보세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네, 이것도 이렇게 만져보셔갖고 물렁물렁할 때 네, 물을 한 요즘엔 여름에는 한 3분의 1 정도만 주시고 예, 봄, 가을에는 흠뻑 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주셔도 되고, 봄, 가을에는 네, 저면간수 해주셔도 되고요. 이것도 한 몸이에요. 한 몸. 네, 나나 후쿠미니 한 몸. 네, 이것도 로치. 이건 로치 두 몸이에요. 제가 이제 한 몸이 조금 허전해갖고 두 몸을 네, 했습니다.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저희 집 아름다운 아이들, 예,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네, 여러분들 힐링 하시는 날, 그런 날 되세요. 네, 우리 군생을 보여드리면서, 오늘도, 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